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틸텐 시프트 24mm 렌즈에 대한 사용 후기를 짧게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익사이팅하고 사진을 담을 때에 사진에 푹 빠지게 피사체에 완전 몰입을 하게 만드는 그런 렌즈예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다 매뉴얼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매뉴얼로 조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재밌고 사진을 담는 내내 즐거움을 주는 그런 렌즈인 것만 확실합니다. 근데 좀 처음에 정확한 좀 원리를 모르고 담을 때에는 좀 답답함이 좀 있어요. 예, 좀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려운 걸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쉬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화각을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기존 싱글 렌즈에서 어떤 직선에 대한 앵글을 잡을 때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완전히 날아가죠.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그렇게 얘가 쉬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좌우 상하의 수직 앵글을 잡아주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포토그래퍼가 원하는 앵글이 그냥 나오죠.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틸팅을 하실 때에는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될 사항은 보통 렌즈는 포커스가 앞하고 뒤가 맞잖아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죠. 근데 틸트는 포커스가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좌우로 움직이죠. 여기 또한 포커스가 이렇게 움직이고 또 우측에 또 포커스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죠. 좌우로 움직이고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미니어처 효과를 내는 건데 처음에 포커스가 좌우로 움직인다는 걸 모르고 틸트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찍히는 건지 지금 감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점 이렇게 포커스가 앞뒤가 아닌 위아래 좌우 포커스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미니어처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사진도 담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에서 거기에 적절히 맞는 포커스가 이동함에 따라서 적절히 맞는 그런 앵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찾아가시면서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은 물론 집중해야 되고 집중하지 않으면 사진이 안 나올 확률도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은 틸트나 쉬프팅 기능을 이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알아놔야 될 상황이 노출 값이 틀려진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카메라에 있는 노출계로 노출을 맞춘 다음에 촬영을 하면 되는데 맞추고 난 다음에 틸트나 쉬프팅을 할 경우에는 그 노출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한번 더, 그러니까 두번 노출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웃긴 게, 틸팅이나 쉬프팅을 주었을 때에 노출 값이 틀려지는데 그 틀려지는 그 환경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언더로 나올 때가 있고 오버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략 제 경험은 낮에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틸팅을 줬을 경우에는 오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쉬프팅 같은 경우는 언더도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 렌즈가 이게 돌아가면서 쉬프팅 기능이 좌우로 될 거냐 또 위아래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따라서 그게 그러니까 오버가 나올지 언더가 나올지 틀려지고요. 틸팅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틸팅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언더가 나갈지 오버가 나갈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틸팅이 지금 위아래로 움직일 때 오버가 나갈지 언더가 나갈지
분명히 체크업을 하셔야 돼요. 그 체크업을 하지 않고 사진을 담으시면은 사진이 망가질 확률이 큽니다. 그만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렌즈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촬영을 하실 때에는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유스트가 되면은 사진 촬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한 가지 단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매뉴얼로 포커스 맞춰야 되고 그리고 두번 노출을 맞춰야 되니까 빠른 촬영. 빨리 좀 담아야 되는데 지금 빠른 촬영이 약간 좀 힘이 든 것 같아요. 물론 뭐 손에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렌즈를 몇 개월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경우는 뭐 손에 익은 다음에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손에 익기까지는 빠른 촬영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노출을 두 번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늘 포커스를 매뉴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거. 예, 이렇게만 준다면 렌즈 왜곡, 디스토션에 대한 해결을 얘가 분명히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여타 이 렌즈를 매뉴얼로 맞춰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좀 오버와일밍 좀 넘어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렌즈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손에 익기까지는 좀 힘이 드는데 손에 익은 다음에는 정말 멋진 내가 원하는 앵글을 담아낼 수 있게 도와주니까 굉장히 사진 촬영하는 내내 즐겁고 빠져들게 만들고 집중하게끔 만드는 그런 렌즈예요. 사용하는 내내 좀 즐거웠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짧지만 좀, 리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이제 건축물 사진을 담으시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사용해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그대로 담으실 수가 있고요. 단지 이것도 렌즈이기 때문에 모든 렌즈에는 왜곡이 있죠. 근데 이 렌즈는 현존하는 렌즈 중에 가장 왜곡이 적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지만 그래도 화각이나 앵글을 잘못 잡게 되면은 뱃머리 현상, 그러니까 뱃머리 부분이 크게 확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앵글을 잘 잡아주고 또 피사체와 또 거리를 조정만 해주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현존하는 렌즈 중에 가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담아낼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걸 도와준다는 거, 거기서만 베네핏이 있고, 렌즈 가격이 좀 비싸지만, 건축물 사진을 담으시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사서 좀 사용을 해 보시라고 제가 감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렌즈를 통해서 사진을 담고,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사진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